홍천군이 시내를 가상 공간 속 3D로 만들었습니다. 디지털 트윈 입지 분석 시스템인데 군 단위 노릇은 전국 처음입니다. 홍천군은 가상 공간 시스템을 기업과 각종 사업 유치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정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홍천군 시내와 꼭 닮은 세상이 가상의 공간에 펼쳐졌습니다. 건물을 세워볼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시간대별 일조량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가상의 건물에 올라가 보면 조망권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. 홍천군은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서 홍천군 시내를 디지털 세상 속으로 구현해냈습니다. 지난해 구축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입니다. 건축물 현황뿐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인 가시권을 비롯해 일조권과 조망권 등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. 홍천군은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각종 사업과 기업 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. 특히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이용하면 평면적인 자료를 토대로 말로 설명해서 이해시켜야 하는 한계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. 미래에 이루어질 가상 세계를 그려보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 타 지자체보다는 미리 우리가 이제 입지 거기에다 그려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점이 많습니다. 홍천군은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 분야에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. 지원 뉴스 정창영입니다.